연중에 의한 연중을 위한 연중플러스가 직접 투표해서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뽑아 만듭니다. 이름하여 내 손 내 뽑 연중 리스트. 형구나? 결성 고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데뷔 전부터 KBS에서 극기와 재능을 먼저 펼친 스타들 연중플러스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KBS가 발굴한 진주들은 누굴지 내 손 내 뽑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제2의 임영웅으로 불리며 트로트계의 샛별이 되고 있는 스타. 8위는 가수 박지현 씨입니다. KBS 노래가 좋아해서 방송 데뷔 무대를 가졌었던 박지현 씨. 친형제는 아니고 사촌지간인데 사촌지간이지만 친형제보다도 더 진한 그런 사이랄까요? 데뷔 무대임에도 불구 긴장 하나 없이 구성진 트로트를 선보였었죠. 아, 발성 너무 좋다. 리듬감 그리고 개성 그리고 기교 모든 것을 갖출 것을 다 갖춘 정말 훌륭한 노래였습니다. 극찬인데요? 네. 뭐 됩니까? 형에게 빠졌어. 극찬을 받으며 출연하자마자 우승을 차지. 2연승에 성공합니다. 4연승에 성공합니다. 4승 연승을 기록하면서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은데. KBS 노래가 좋아가 먼저 발굴한 스타 박지현 씨가 8위를 차지합니다. 아침마당 나오신 분. 아버지랑 같이 나와서 뭐 노래했던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잘생기셨네요. 7위는 배우 강하늘 씨입니다. 강하늘 씨 데뷔작도 굉장히 이색적인데 예, 아침마당이요. 우리 많이 봤잖아. 안녕하세요. 강하늘 씨는 2005년에 아버지와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꽃미남 대열에.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미남이에요? 우선은 외모는 엄마를 많이 닮았고요. 엄마가 되게 미인이시거든요. 우리 하늘군이 외모도 멋있는데다가 또 장기도 있대요. 특별 연주를. 아, 하지마! 이미 나갔어. 이 색소폰 하시는 거예요? 강하늘 씨가 기겁하는 이유는 과연? 잠시만. 자, 볼까? 무슨 이미 나가고 있어 어떡하냐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으로 하는 거 저거? 해꿀잼이었네, 해꿀잼. 데뷔는 재밌게 했던 사람이야. 데뷔는 엄청 재밌게 했던 사람이야. 꿀잼이었던 사람이었어. 귀엽기만 한데요, 뭐. 깜찍한 개인기로 눈길을 끈 후 아버지와 함께 흥을 발산했는데요. 부자 케미로 무려 3연승을 거머쥔 강하늘 씨. 그런데 출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는데요. 저랑 아버지가 저희 원래 흥이 좀 많은 집안이라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를 막 같이 가족끼리 모이면 하러 가는데 큰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싹 보시다가 잘 노네. 큰아버지가 저희 이름으로 신청을 넣은 거예요. 하늘이는 무슨 방송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학교 연극부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제가. 면접을 봐서. 예. 축하합니다. 네. 아침마당 출연으로 연기자 길에 들어선 강하늘 씨가 7위에 등극합니다.